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쉬었다 가죠. 여러분께 딱딱한 이야기 말고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오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9학년, 10학년, 11학년 진학할 대학 정하셨어요?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낼지 마음속에 두셨나요? 그 학교를 무엇으로 선정했습니까? 제가 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학비, 두 번째 교육의 질, 세 번째 전공, 네 번째 학교 명성, 학교 크기, 위치, 취업 후 졸업, 이런 졸업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돈 얘기 좀 해보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통계가 없어요. 어느 대학교 졸업생이 연봉이 가장 높을까요? 자, 그럼 미국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MIT, 컬럼비아, 칼텍. 이 가운데 졸업생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딜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4년 동안에 드린 돈이 있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등록금 다 내셨죠. 이 등록금 낸 액수와 1년, 5년, 10년, 15년, 20년 그 받는 누적 연봉을 봤을 때 어느 대학이 가장 좋을까요? 즉, 어느 대학에 가야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자, 우선은 졸업 후 연봉이 중견 연봉입니다. 스타트 연봉 말고 10년 중견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하버드, 스탠퍼드 일이 아니고요. 하비머드라고 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딜까요? 예, 이름값 안 해요. MIT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 이 세 번째 학교부터는 좀 잘못돼서 그냥 건너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대학이라서 칼텍이 5위고요. 하버드가 6위, 스탠퍼드가 7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비머드, MIT, 칼텍이 다 뭐죠? 공과대학입니다. 역시 공대 대학들이 역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예, 29위입니다. 그런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하고 거의 같은 급의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죠. 굉장히 좋은 Public Ivy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대학의 출신의 연봉이 매우 낮아요. 112위입니다. 아까 UC Berkeley가 29위라고 그랬는데 미시간 대학은 112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UIUC가 있어요.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유명한 대학이죠. 예,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이 두 대학이 어떨까요? 입학 사정 요소, 대학의 모든 요소 다 비교하면 용어상박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졸업 후에 졸업생의 연봉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UIUC, 일레나 어버너샴페인이 86위고요.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이 200위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버클리하고 미시간의 차이가 뜬 것처럼 UIUC하고 그 다음에 Madison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퍼듀가 124위, 미네소타가 171위입니다. 자, 아까 ROI, Return of Investment 개념을 말씀드렸죠?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뽕병, 좀 편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1위는 스탠퍼드입니다. 역시 1급하죠. 2위는 MIT, 그 다음에 3위는 프린스턴, 4위는 하버드, 5위 건너뛰고요. 6위 유펜, 7위 라이스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대학들이 Return of Investment, 투자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MIT, 칼텍, 스탠퍼드, 하버드, 컬럼비아, 유펜, 브라운 보내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졸업생의 스타트 연봉도 높고 그다음에 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대비 아웃풋도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꼭 명문 대학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스 공대라든지 그다음에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이라든지 하비머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순위 마리타임, 메인 마리타임, 즉 해양대학이죠. 이런 대학들도 ROI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MIT, 칼텍, 브라운, 콜롬비아를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대학은 Return of Investment, ROI가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그 대학이 우리가 아는 주립대학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으시려면 저희 연구소에 오십시오. 그리고 무료 강의나 혹은 유료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극복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더 보고 싶다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